남이 뭐 얼굴이 거지니까 뭐 이건 더 거지인 줄 아는데 사람들 너무 무시하지 마. 내가 남자 관계 복잡하다는 게 어떻게 알려 그러면 남자 사이즈를 길고 짧은 거 다 있지. 색깔도 다 틀려. 까무짭짭한. 내가 이러고 싶어서 오빠 이러고서 진짜 내가 분위기 살리고 우리 거지들 볼 때는 그냥 웃고 넘어가고 그냥. 근데 내가 없는 소리를 안 하잖아. 그 내가 이제 망가지려고 이렇게 다 있는 소리 그걸 하지. 언니들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쪽팔려서 못 와요. 그때 거지니까 이렇게 하니까 웃어주고 진짜 잘한다고 이렇게 즐겁게 스트레스 풀린다고 3천원짜리 여자 하나 팔아주고 그러지. 거의 안 거요? 맞아 맞아. 그러지? 그리고 남자들도 항상 젊어 있는 게 아니야. 10대 틀리고 20대 틀리고 이게 때가 다 있어. 항상 10대는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자만 보면 그냥 물을 찍찍 싸잖아. 근데 20대는 슈퍼맨. 저 언니 엄청 좋아하네. 예, 네, 좀 예절 범절을 좀 지키시오. 좀 내 뒤로 좀 가시오, 뒤로. 아, 여기 감독을 하나 시하나를 도저히 막 이 신경이 교설해서 못 하네. 하필 왜 내 할 때만 자꾸 들어요? 우리 엑스트라 불렀냐? 뭔 돈으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네. 그래, 아이고 봐라, 얼굴 이쁜 사람 이쁜 짓만 한다께. 아유, 내가 어디까지 했어, 오빠? 20대. 20대. 그건 잘 된다. 20대까지 했어. 그러면 30대는 병강세. 30대는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잡고 무조건 잡아먹어도 그냥 이게 뿔뜩뿔뜩 그냥 병강세래 이 말이지. 40대는 임꺽정. 밖에서 바람을 아무리 피워도 집구석에 들어가면 이걸 잘해줘야 돼. 그래야 바람을 피는가 안 피는가 이제 잘 모른다나 여자가. 40대 잘 들어. 그리고 50대는 무학승 가발해. 사모님 가까이 오세요. 깃대기를 빨아드릴까요? 콧구멍을 확 쑤셔드릴까요? 돈 지갑은 저한테 맡기시고 시장 바구니는 카운트에 맡기십시오. 영원히 날지 않는 누나의 제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학승 가발에 이제 그렇게 해갖고 돈 뜯어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제 50대 되면 60대 되면 이제 편안하게 이제 연금 보험 넣어놓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먹고 살지. 그것이 남자가 체력은 국력, 국력은 능력, 능력은 정력이라. 10대는 시도 때도 없이 혼자서 헌물 켜고 짐을 리고 수박 끄달기고 20대는 이판 사판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려보고 무뜩 떼고 쳐들어가고 죽든 안 죽든 건드려보고 30대는 삼삼하고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잡고 오줄 여자만 건들고 40대는 사죽을 못 써 내 마누라 멀리야 남의 여자 짐을 리고 제때 안 해주면 외면받고 50대는 오기로부터 죽기 살기로 해내지 알아주는 사람 먹고 해주고 또 구박받고 60대는 육아별 들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달린 놈만 불쌍하고 해줘도 욕먹고 안 해줘도 욕먹고 어찌됐든 욕먹고 70대는 칠칠 맞고 놀고 있네 놀고 있네 칠만 칠하고 놀고 있네 못 일어나도 미치근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힘이 없어 80대는 발발 떨고 들어가자니 겁나고 나가자니 쪽팔리고 어찌됐든 쪽팔리고 90대는 구석으로 숨고 그것만 쳐다보니 내 신세가 절양하여 백대는 천대만사 이약저약 백양부 육갑을 떨든 칠칠맞든 발발떨든 구속을 숨든 어찌됐든 나보다 낫다 남자가 불쌍하구나.